연통을 한 4m? 4m 정도 한번 올려봤습니다. 고구마 이렇게 넣고요. 아래 위로. 구조가 복잡할수록 연통이 좀 높이 올라가면 역류하진 않네요. 연통을 조금 높이니까 송풍구는 필요가 없어지네요. 처음에 이제 연통 하나 꽂고 그 역류를 해서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역류를 해서 이 송풍구를 만들어 놨는데 뭐 연통이 높아지니까 역류는 하지 않습니다. 초반에 불필 때만 이제 역류를 했었는데 연통을 높이니까 뭐 초반에도 역류는 하지 않고 잘 타고 있습니다. 야, 이 난로 얼마 만에 써보는 거냐? 어우. 어우.